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여름 옥수수 밭에 뭔가 있다. 오늘 남량 특집인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옥수수 밭인데, 요새 곡물이 더 과도하게 자라고 더 빨리 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긴 하대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이른 폭염이 찾아와서 막 와 감당도 할 수 없이 덥다가, 또 지금은 비가 막 그냥 막 폭우처럼 쏟아졌다가, 또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큰일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열사병도 좀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건강하게 폭염을 지낼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가보시죠. 등골이 옥삭하게 해줄 거야. 한쪽은 최장 가뭄, 다른 한쪽은 기록적인 폭우. 기상요소로 인한 산불 확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폭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장 맞닥뜨린 과제인 이상기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텐데요. 옥수수 밭에 있다가 긴급하게 옥수수도 안 먹고, 제가 원래는 옥수수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이런 거 사실은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영서 지역이 6.9일 늘었고, 대관령이 11.2도로 역대 1월 낮 기온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3월 강원도의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1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문제는 비가 더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의 폭염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었고요. 1994년에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운 게 2018년 폭염 때였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2018년 8월 1일 날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거슬러 가면 2015년에 또 엄청난 가뭄이 오기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최장기 장마가 또 오기도 했었죠. 54일 동안의 장마. 지구 전체로 보면 2016년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16.9도까지 간 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7월 달에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때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극심했는데요. 이러한 기상이변들이 해마다 기록을 경신 중이고 올해도 징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도의 온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원주만 하느라도 지난 30년간 대략 1도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2018년도에 한참 이렇게 폭염이 왔을 때는요. 일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소 현상이요? 예. 과일들도 햇빛에 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매우 더운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아주 강력한 태풍들도 많이 이제 지나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도 계속 빈도가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불 너무 많이 나요. 맞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학이거든요. 기후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완화라고 부르고요. 완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에 우리가 잘 적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적응.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놓은 양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온난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당장 멈춰도요? 예. 네. 우리가 오늘은 적응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특히 온열 질환 문제는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실천을 잘 해야지만 줄일 수 있는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실천해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인 온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열 질환은 뭘 보고 온열 질환이라고 말하는지? 일단 온열 질환은 그 장기간 햇빛이나 네. 강한 열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의식 변화를 동반한 질환들을 지칭을 합니다.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혼돈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열사병이라고 하는 내용은
네, 되게 중한 병이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네. 있어요. 체온 변화, 체온이 네. 40도 이상이 넘어가야 열사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0도가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의식 변화가 이렇게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의식 변화라고 네. 하면 약간 뭐 헛소리를 좀 하신다든지 헛소리를 하거나 네. 의식 정신을 잘 못 차린다든지 네. 네, 그런 증상들이 심하게 네. 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과격한 행동들이라든지 선망이나 예, 혼수 같은 그런 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열사병입니다. 아, 그런 증상들을 좀 눈여겨봤다가 그렇죠. 예, 그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거겠지만 네. 예, 어떻게든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나마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더운 그 환경에서 노출이 좀 오랜 기간 돼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꼭 수분 섭취를 미리 좀 그 활동을 하시기 전에 네. 많이 해주시고 네. 혹은 이제 그 이온 음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꼭 지참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약간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약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네. 네,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수분 섭취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차가운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물이라든지 이온 음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찾은 곳은 원주 소방서. 이곳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장소와 대상자의 각별한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이분께 들어봤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은 온열질환 환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나요? 네, 특히나 이제 더워지는 7월부터 종종 많아지는데 네. 올해는 이제 날씨가 더 덥다 보니까 6월부터 이제 출동이 한 건이 생겼습니다. 아, 6월에도 벌써 온열질환 환자분이 발생했어요? 네, 6월 4일에 네. 원주에서 그 축구대회를 했는데 네네. 축구대회 중에 이제 네.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아, 강원 도내라든지 전체적으로 네. 온열질환 환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총 54명의 신고자가 있었고요. 그중에 원주는 한 4건 정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옥수수 밭을 갔다 왔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네. 제가 옥수수 밭을 찾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온열질환 환자분들은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보다는 고령자가 많으신 많죠, 거죠? 많죠. 확실히 네. 많죠. 보통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네. 건설 노동자분들 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몸을 조이는 부분이 없도록 옷과 허리띠를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이나 차가운 물병을 이용해서 목과 겨드랑이 등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고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도내 소방서에서도 센터와 지역대에 휴게 공간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와 함께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배울 수 있다네요. 특히나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보인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와서 휴식을 좀 취하신다면 이 안전한 여름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왜냐면 또 이 그 어르신분들도 아 괜히 저기 우리 그 소방대원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내가 가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다가 만약에 진짜 밖에서 쓰러지시면 오히려 더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더 그분 구출하려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모든 일은 예방이 중요하다. 처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모두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좀 지역색이 강한 게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관광을 와도 이거 강릉 거야? 이런 걸 좀 많이 믿게 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저희끼리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채로운 매력의 강릉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표현한 강릉, 그 속을 들여다보실까요? 잘 뻗은 소나무가 빽빽한 숲, 이 소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가지고 강릉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김남희라고 합니다. 소나무의 부위별로 사실 효능 성분들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속심에 해당하는 심재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요.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차나 소금 같은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먹는 나무가 많아요. 가시오가 피도 나무고요. 온나무도 나무고요. 실제로 식품 원료 목록이 등재되어 있는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만 해도 19종이 넘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굉장히 많고 나무는 사실 굉장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식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잘 뻗은 소나무 아래를 거닐다 보면 느껴지는 설레음과 상쾌한 공기. 가끔은 이 청량함을 맛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소나무 심재로 만든 액상차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맛, 향,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느끼잖아요. 소나무 숲에 오셔서 소나무를 보시면서 차를 드시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강릉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소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는 도시라서 어느 날에는 어떤 어르신이 저희 보고 우스갯소리로 야, 니네는 강릉이 뭐 차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강릉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다 저희 원료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친근하게 아름답게 자리하는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되게 큰 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게 들었어요. 지역에서 지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김남희 이사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컬이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색깔, 성격 같은 것들도 그 로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다양한 어떤 로컬 춘추 전국 시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보틀샵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전통주들, 어떻게 한자리에 모아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맛있고 이 재밌는 거를 좀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바를 먼저 선택해서 네, 시작을 했어요. 원래 본업은 디자이너고 이제 마음 맞는 형이랑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했습니다. 이 둘은 예전 직장에서 디자이너와 사진작가로 만났지만 전통주가 좋아서 또 술이 좋아서 현재는 어엿한 전통주 보틀샵의 대표가 됐습니다. 가게 한편에 있는 양조장에서는 두 대표가 이름을 짓는 건 물론 맛까지 디자인한 전통주를 하나부터 열까지 남들의 도움 없이 오롯이 손수 빚고 있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쌀을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세밀을 하고 쌀을 씻고 그다음에 이제 고두밥 형태로 이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한 30kg 정도 되고요. 막걸리를 빚게 되면 약 한 200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술이 특별한 건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강릉에서 나는 쌀을 사용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그 쌀 소비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저희가 술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좀 지역에 있는 특산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찹쌀 다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릉 찹쌀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1년 내내 빚고요. 그리고 이제 창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여름 시즌에 맞춰서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술집에 손님과 수다가 빠지면 섭섭하죠? 네, 여기 그 저희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강릉의 하프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아, 이 술이 진짜 저는 되게 좋아요. 그 너무 달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창포향의 그 쌉싸름한 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탄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크리스피하기도 하고 이 여름에 마시기 되게 시원한 술이에요. 강릉의 특산품으로 술을 만들고 그걸 또 강릉에서 팔지만 정성기 대표에게 강릉은 직장을 구하면서 처음 와본 미지의 도시였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였어가지고 이제 강릉에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왔어요. 사실 강릉이라서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떠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는 옛것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강릉시 교동입니다. 이곳에도 먼 타지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파는 소품샵의 주인 김나훔 대표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럽에 빗대어도 전혀 뭐 꿀리지 않는 좋은 경관이나 여유가 되게 좋았어서 왔고요. 아내도 처음에 왔을 때는 강원도라는 어떤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도 천천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오더니 생각보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조금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포근한 느낌의 화이트와 우드 사이, 유독 싱그러운 초록색과 푸른색에 시선이 갑니다. 이 브랜드 컬러는 초록색, 파란색이 좀 줄을 이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 왔던 이유가 숲이랑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컬러로 좀 입혀서 공간을 꾸려봤습니다. 저희 생활 하나하나가 다 작업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바다에 가면은 늘 풍경이 다르고 그게 또 저희 어떤 작업으로 탄생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매 순간이 즐거움이고 또 일로도 이어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사진 작업도 하고 이제 그림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진 위에 그림을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정동진 배경으로 큰 고양이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좀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엽서를 찾는 건 강릉이 담겨있는 작은 엽서 안에 적어내는 나의 사연까지도 오롯이 강릉이 되기 때문이겠죠. 친구한테 엽서 쓰고 있었어요. 편지 쓰려고.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는 엽서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강릉 떠나는 친구한테 기념으로 써서 주려고 엽서 썼어요. 강릉에 머무는 동안에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할 강릉의 풍광과 추억. 사실 바다나 산 같은 거 늘 어디에나 이렇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프레임에 있는 순간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놀래요. 이들이 강릉에서 만나고 싶은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좀 머뭇거릴 때 새로운 대안이 있다. 좀 다양성의 한 결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어필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열심히 더 해보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고 도시에서 청년한테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채울 수 있는 청년들이 워낙 적으니까 제가 좀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작은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는 이주가 사실 자유로워져서 어디서 한 달 살고 저기서 한 달 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착하게 된 곳에서 자기가 꽃 피우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로컬의 아마 아이템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는 제품도 고향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모두 강릉이겠죠. 강릉에서 펼쳐질 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8등심 비율에 쭉 뻗은 다리와 건강함의 상징 올리브 감정코.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 전지적 개시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어. 어서와, 개포터는 처음이지. 나의 데뷔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 이름은 두들리, 리포터죠. 여긴가? 내가 처음으로 취재할 곳이.
어, 반가워. 예, 너 혹시 너 강아지 등록했니? 잠깐 확인 좀 하자. 2개월 이상인 개는 무조건 반려동물 등록 알지? 같이 가게는 입장할 때 확인한다고. 오, 됐네. 들어가 되겠다. 자, 가자. 빨리 문 열어주세요. 자, 들어가. 자, 어디 한번 놀러 가볼까? 아니, 저 일하러 온 거 맞아요. 넓은 잔디밭에 주인님이랑 같이 뛰니까 행복이 두 배. 이곳에서는 목줄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다고. 아, 참, 나 인터뷰해야 되지? 과장님, 같이 가게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놀이터가 굉장히 넓은 놀이터거든. 아마도 전라권에서는 가장 넓은 놀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그 이런 넓은 놀이터가 없어서 너희들하고 지금 그 같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든 거란다. 응. 우와, 그렇구나. 전주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제 숨겨진 드리블 실력 어때요? 조규성, 손흥민, 아니 전주에는 공놀이 천재 두흥민이 있다고. 같이 가기에는 음수대도 있으니까 충분히 술은 섭취하는 거 알지? 나 왜 저렇게 급하게 먹어? 같이 가게 또 다른 꿀팁. 이건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패티켓 지켜야지. 소중한 응아는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자고. 과장님, 같이 가게 너무 재미있는데 전주시에서 또 저희를 위해 해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돼. 우리 시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미 등록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계셔. 그래서 새로이 등록하는 분들이 그 강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등록을 했더라도 내장형으로 등록이 안 되고 펜던트로 이렇게 등록을 한 강아지에 대해서는 내장형으로 다시 그 등록할 경우에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꼭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알려줘 친구들한테. 그럼요. 이 구역 인싸인 제가 친구들에게 잘 알려줄게요. 또요? 또 있어요? 유기견,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다가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버려진 강아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그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소화 수술비도 지원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지금 너 털이 긴데 미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러더라. 전주시 폼 좋은데? 내가 살기에 딱 좋은 도시군. 자, 오늘 즐거웠다, 드더라. 과장님이 많이 수다듬어 주셔서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보자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용 교육 들으러 가볼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어머, 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은 뭐야? 오늘은 강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바닥 미용을 해볼 거예요. 발바닥 미용을 하지 않으면 발바닥 털에 바닥이 미끄러져가지고 쓸개골 탈구 같은 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발바닥 털을 밀어볼게요. 이때 이 사이사이에 있는 털들을 너무 잘 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은 뭐지? 역시 교수님의 손길은 다르네요. 교수님의 스킬을 엄마한테 잘 전수해주세요. 강사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강아지 관절에 따라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얼굴 너무 좋다. 얼굴 좋다. 얼굴 착해. 얼굴 좋다. 착해. 어, 교수님 이거 맞아요? 아까랑 다르게 너무 불편한데요? 엄마, 나 이제 안 할래. 좀 더 배우고 와. 두드리 일어나.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번에는 발톱을 잘라볼 거예요. 강아지들은 혈관까지 발톱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혈관을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잘라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안 돼. 소중한 내 발톱. 일한다면서요. 이러는 게 어딨어. 강서욱 선생님들, 내가 나중에 꼭 복수할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19살짜리 노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 강아지는 미용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미용샵에서도 어려워서 안전성의 이유로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저는 미용사기 때문에 이거를 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주변에 많은 보호자분들은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근데 기초 미용을 집에서 하면 뭐가 좋은 거죠? 반려동물 기본 미용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내개골 탈구나 귀 염증 같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본 미용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 원통하다. 귀 청소를 당하다니. 귀 청소는 강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요. 교수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귀 청소를 싫어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팔찌면에 이어클리너를 바로 묻혀서 둥글게 말아주신 다음에 귀에다가 넣고 뚝딱뚝딱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시원하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교수님. 드디어 빛나는 나의 외모를 뽐낼 차례. 외모를 가렸던 지붕도 걷어내고 빗질도 슉슉 해주니까 어때요? 저 못 알아보겠죠? 나 꽤나 견민함일지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저희 엄마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한 달에 한 번 전주시청 동물복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 슬기롭게 살아가는 반려인을 위한 꿀팁. 반려동물 살기 좋은 전주에서 댕댕이와 행복하게 지내보세요. 이곳은 경주 동궁과 월지 연꽃 단지입니다.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연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곳이 좀 규모가 큰 편이라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연꽃들을 멀리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예쁜데 또 한 송이 한 송이 들여다보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곱게 피어나 숭고함의 상징으로 불리는 연꽃.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한 꽃이자 여름날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꽃이죠. 이 예쁜 연꽃들을 눈으로 충분히 감상하고 뭐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잖아요. 이 연꽃의 아름다운 향기와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주 연꽃 테마 여행이에요. 지금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눈과 마음에 연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았다면 이번엔 입으로, 맛으로 연꽃을 느껴볼 차례. 연근과 연잎을 이용해 색다른 요리를 선보이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쁜 연꽃들을 실컷 구경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 요리들을 식탁 위에서 만나게 됐어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메인 메뉴인 경주 소불고기랑 연잎밥이고요. 이거는 저희 차돌 접채 파스타입니다. 이제 불고기 같은 경우는 와인에 숙성해서 이제 부드러운 식감으로 연잎밥이랑 같이 즐기실 수 있고요. 파스타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잡채를 모티브로 이제 파스타 방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위에 있는 연근칩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새로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연잎밥부터 하나씩 맛을 볼까요? 잡곡과 함께 쪄낸 밥이 먹음직스럽네요. 일단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서 한번 마셔볼게요. 열어보니까 여기 위에 연근도 있네. 먹을 줄 아는 우리 이지혜 리포터 본격 시식. 깻잎에 연잎밥 올리고 와인 숙성한 불고기에 연근까지 야무지게 올려서 앙! 그 맛은 어떤가요? 어머, 춤이 절로 나오나 보네. 연잎밥 자체가 향기롭잖아요. 거기에 불고기도 간이 딱 잘 돼 있어서 향긋함에 좀 그 달콤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더해지니까 그것도 야채에 싸서 먹으니까 이렇게 조합이 정말 딱 그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맛있어요. 이번에는 바삭바삭 연근칩과 함께 먹는 차돌 잡채 파스타.
그 맛도 식감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이 파스타 면이 쫄깃쫄깃 탱글탱글한데다가 거기에 바삭한 연근칩이 더해지니까 그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뭔가 협연을 이루는 것 같아서 색다른 매력이 있고, 마리 파스타지 사실 맛이 약간 좀 전통적인 맛이기도 해서 한국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스타를 드시고 싶을 때도 적절한 그런 음식일 것 같아요. 연꽃단지에선 눈이 호강, 이곳에선 그야말로 입이 호강이네요. 연근이 기력 회복에도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맛있게 먹고 건강한 여름 나자고요. 여행에서 체험과 기념품이 빠지면 섭섭하죠. 멋스런 한옥에서 우리의 민화를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좀 민화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고 왔는데, 민화가 뭔지 그 설명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민화. 민화는 조선시대 문명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나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선시대 그림을 그대로 본을 떠서 이제 채색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그럼 오늘 체험하게 될 이 민화 그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합죽선에 미리 본을 그려뒀어요. 여기에 채색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무채를 완성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연꽃 테마 여행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연꽃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연꽃이 관련된 샘플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 네, 연꽃을. 아, 그러네. 그럼 저도 이걸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한유진 작가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만난 연꽃을 민화로 담아볼까 합니다. 한유진 작가는 경주의 다양한 상징물을 민화로 표현해 합죽선을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주 여행의 추억을 그림으로 간직하는 아주 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채색을 하고 인맥을 따라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발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양의 그림처럼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연하고 아주 연하고 그렇게 명암이 나타나는 거죠. 번지게끔 하는 네. 역할이네요. 네. 일단은 선생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리긴 하는데 이게 쭉 집중해서 해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있던 잡념들 있잖아요. 여기에 몰두하니까 그 잡념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쵸,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죠. 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뤄나가는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짠!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아름다운 부채가 완성됐어요. 여기 그려진 연꽃, 오늘 하루 종일 바라봤던 그 연꽃이잖아요. 아침부터 예쁜 연꽃들 실컷 구경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연유리와 이렇게 또 연꽃을 직접 내 손으로 그려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여행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듯 끝내는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한 폭의 그림까지 남겨보면서 여행을 더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꽃으로 가득 채우는 경주 여행 어떠셨나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경주에서 즐기는 연꽃 테마 여행 놓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날씨. 하지만 자주 먹다 보니 좀 질린데 색다른 아이스크림 없나?
여기 알아.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저희 가게는 디저트 전문 카페고요.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예전 옛날에 있던 제과점 느낌을 많이 내고 싶었고요. 그런 느낌에 요즘의 감성을 많이 더하다 보니까 지금의 인테리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인테리어는 바로 빵. 저희는 지금 40가지 정도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주력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베이글 전문점을 하고 있다 보니 베이글 종류가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라볼, 아, 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지. 따로 냉장고도 안 보이고 어딨지? 여기 있네. 만드는 과정은 간단한데 저희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해외 직수입으로 수입을 하여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아드리고 그 위에 팝콘을 올려드리고 카라멜 소스를 뿌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 비주얼 보고 이쁘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아이스크림, 팝콘 아이스크림 이름만 들어도 되게 뭔가 좀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들 주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적은 아이스크림이지만 빵도 외면할 순 없지. 저희 가게는 뭐 크림뿐만 아니라 반죽, 크림, 그리고 모든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야채도 손질하고 선별하고 크림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웬만한 건 모든 것을 저희 가게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베이글은 이 정도면 됐고 또 뭘 담아볼까? 저희 매달 이제 베이커리가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베이커리도 있고 입맛에 안 맞는 베이커리도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잡아서 저희가 저희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베이커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팝콘 먼저 위에 있는 거를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과 팝콘을 같이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상큼한 맛! 매력 있는데? 저희 가게는 팝콘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로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초코무스라는 저희 디저트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냈나? 남은 건 포장할게요.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서는 재방문율을 되게 높이고 싶었다 보니 이 저희 더스트백을 구매 후 가지고 오면은 베이커리 10% 평생 할인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어느 동네를 가든 저희 가게를 편하게 만날 수 있게 저희 광주 지역에 다섯 군데 정도는 오픈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담양군 울산면에 위치해 있고요. 저 오래된 그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1층과 2층이 좀 약간 다른 분위기로 좀 분위기를 냈고
야외 컨셉은 좀 약간 앞에는 좀 발리 느낌의 대나무로 그렇게 좀 인테리어를 했고요.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야외는 꾸며놨습니다. 보기 드문 반지하 공간. 어두울 줄 알았는데 아늑한 게 아지트 같네. 어? 강아지다. 그러니까 1층과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서만 애견 동반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카트도 저희는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 야외에서는 댕댕이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놔서 소형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크레페가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름에는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반죽은 프랑스 재료들을 써서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소스나 크림 같은 경우도 저희 가게에서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느낌이 있으면서도 저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삭한 느낌의 크레페의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달군 팬 위로 반죽을 쪼르륵.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휘리릭. 대체 얼마나 연습하셨을까. 뒤집을 때도 우아하고 빠르게. 너무 아깝다. 그래도 어떡해? 잘라야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반으로 쪼개서 모든 재료와 아이스크림 크림을 같이 반죽과 같이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가 많아서 따로 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지금까지 먹어본 크레페 중에서 최고다. 아니면은 뭐 디저트로서도 최고다. 실제로 제 프랑스 지인들이 와서 먹어봤던 결과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가게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저희는 꼭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그 생각. 언제든지 손님들이 아 여기 크레페 맛있었지?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가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